안녕하십니까. 김쌤 중국어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문법에서 골치 아픈 거를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중국어 문법 총정리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어떤 구독자님께서 찌오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찌오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찌오 용법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동작의 대상 그리고 화제의 범위를 제시한다. 예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他们就 这个问题 进行了 讨论. 他们 하면 그들이 되는 거고 进行 하면 진행하다, 진행하다. 讨论 토론 进行了 讨论 토론을 진행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토론을 했는데 무엇을 토론했냐? 토론의 내용. 토론의 내용 그리고 토론의 범위가 무엇이냐? 바로 지우가 제시하는 거죠. 여기 앞에 부분. 지우 这个问题. 이 문제에 대하여. 지우 这个问题. 이 문제에 대하여. 그래서 他们 지우 这个问题 进行了 讨论 하면 그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진행했다가 됩니다. 他们就这个问题进行了讨论. 就工作经验来说，他比别人要丰富些. 자, 요즘은 他 그리고 丰富. 丰富, 풍부하다. 丰富하면 풍부하다. 丰富些, 조금 풍부하다. 즉 많다는 거가 되겠죠. 比别人 하면 타인, 다른 사람. 比가 들어갔으면 다른 사람보다. 比别人 하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要丰富些, 조금은 많다. 자, 그러면 무엇이 맞냐? 다른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더 맞냐? 공조 经验. 이게 지우가 제시하는 내용이 됩니다. 지우 공조 经验. 즉, 일하는 그런 경험. 공조 하면 일하다, 일, 직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 经验 하면 경력이 됩니다. 그러면 공조 经验 하면 일하는 경력을 그런 거를 놓고 얘기할 경우에는 그런 거를 놓고 얘기할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많다. 풍부하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좀 유창하게 번역을 하면 경력으로 보면 그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다가 됩니다. 자, 치오의 두 번째 용법, 지우의 두 번째 용법.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我就来. 만약에 지우가 없다면 이 문장은 我来, 나는 온다가 되는데, 我就来 하면 나는 곧올 거야. 나는 바로 올 거야. 나는 바로 도착한다. 바로 갈게. 이런 뜻이 됩니다. 您稍等一会儿，饭就好了。稍等，잠시만기다린다。等기다리다。稍하면잠시，一会儿하면시간적으로잠깐란뜻이돼요。그러면전체적으로稍等一会儿하면잠시만기다려주세요。饭밥이好了，就好了。곧다 됩니다. 밥이 곧다될 겁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您稍等一会儿，饭就好了。我就到，我就到，我就到，我就到。나는 곧 도착할 거야. 나는 곧 도착할게. 车就来，车就来，차가 곧올 거야.
지우의 세 번째 용법. 어떤 사건 또는 어떤 현상이 일찍 일어나다 또는 일찍 마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문. 타 15세. 지우 카이시 공조라. 15세 15살 카이시 시작하다. 공조 일을 하다. 카이시 공조 일을 하기 시작했다. 자, 지우를 쓰는 거가 아주 일찍 시작했다 라는 뜻을 나타내죠. 상식적으로 볼 때 15살부터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스물 몇 살이 되겠죠. 25살, 24살. 근데 이 타란 사람이 보편적인 사람보다 훨씬 앞섰기 때문에 지우를 쓰는 겁니다. 타 15세 지우 카이시 공조라. 그는 15살에 벌써 직장 다니기 시작했다. 벌써 일을 하기 시작했다. 따풍 早晨 就停了. 大风早晨就停了.大风, 风 하면 바람이 됩니다. 大风 하면 큰 바람, 즉 한국어로 강풍이 되겠죠. 早晨 아침, 아침, 停 멈추다, 停了 멈췄다. 지우 하면 아침, 비교적 이른 시간. 大风早晨就停了. 강풍은 아침에 벌써 멈췄다. 타 20就结婚了. 여기서 20는 24를 두고 얘기합니다. 20岁. 结婚 결혼하다, 结婚. 타 20岁就结婚了. 그는 20살에 벌써 결혼했다.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사람보다 너무 일찍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우를 쓰는 거가 돼요. 지우의 네 번째 용법. 앞에 있는 동작과 뒤에 있는 동작이 중간에 그런 틈새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앞뒤 동작이 바로바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想起来就说.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동작은 想, 두 번째 동작은 쇼가 됩니다. 起来는 일종의 시작을 뜻해요. 想起来就说, 생각이 나자마자 바로, 바로 말을 한다. 想起来就说,想起来就说,卸下了行李,我们就到车间去了. 쉬운 단어부터 볼게요. 行李, 짐 또는 캐리어 또는 가방, 이와 유사한 것을 가리킵니다. 卸, 내려놓다. 卸下了行李, 짐을 내리고 나서 我们, 우리 바로, 바로 어디 갔냐? 到车间, 작업장이 됩니다. 작업장에 거기까지 갔다. 작업장에 갔다. 卸下了行李,我们就到车间去了. 그러면 지우 앞에 있는 동사는 이 시에를 두고 얘기하는 거가 돼요. 지우 뒤에 가리키는 동사는 去가 됩니다. 그래서 짐을 내리고 나서 내리자마자 바로 작업장에 들어갔다 란 뜻이 완성이 됩니다. 进了门就开始做饭. 门, 문, 进, 들어오다. 进了门, 문에 들어서자마자 就开始做饭. 开始, 시작하다. 做饭, 밥을 하다. 지우 앞에 첫 번째 동사는 진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지우 뒤에 있는 동사는 뭐 주어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카이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문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밥을 하기 시작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우가 여기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바로에 해당합니다. 지우의 다섯 번째 용법. 어떤 조건
그리고 또는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 只要, 要是, 既然과 같은 단어가 따라오게 돼 있고 그런 단어들과 많이 호응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只要用功就能学好. 여기서는 하나의 패턴이 되겠죠. 只要과 就가 됩니다. 자, 이런 패턴은 조건을 나타내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只要 뒤에는 어떤 조건이 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성립될 경우 뒤에 이런 결과가 따라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只要用功, 用功하면 공을 들이다. 공을 들이다. 즉, 열심히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只要 뭐뭐 하기만 하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이게 열심히 한다는 거가 성립이 되면,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学好, 잘 배울 수 있다. 学好 하면 잘 배우다. 能가 들어갔으니까 뭐뭐 할수 있다. 의 뜻이 들어갔으니까 能学好 그러면 제대로 배울 수 있다가 되겠죠. 他要是不来我就去找他. 不来 오지 않는다. 要是 要是가 일종의 가설가 됩니다. 가설. 要是과 就가 서로 호응하는 패턴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要是 뒤에는 이런 가설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가설이 성립이 되면 뒤에는 이런 결과가 따라온다. 자, 어떤 가설, 그가 만약 오지 않는다면, 이게 가설이 되는 거죠. 그가 오지 않는다면 무슨 결과가 따라오냐? 我去找他. 나는 그를 찾으러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 문장의 뜻은 그가 만약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그를 찾으러 갈 거다. 他要是不来，我就去找他。他要是不来，我就去找他。谁愿意去，谁就去。 愿意 스스로 원하다. 谁愿意去? 누가 가고 싶어 하면, 누가 마음속에서 스스로 원해서 가는 거를 원한다면, 그러면 谁就去. 그래서 여기 앞에서는 비록 패턴을 나타나는 그런 단어가 없지만은 의미상에서 일종의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고 싶으면 이게 설정이 되는 거죠. 일종의 가설이 되는 겁니다. 누가 가고 싶으면 누가 가. 이런 뜻이 됩니다. 의미상에서의 가설. 치우의 여섯 번째 용법. 대비해서 볼 때, 두 팀을 대비해서 보는 거죠. 두팀 또는 두 사람 또는 두 나라. 대비해서 볼 때, 숫자가 크거나 횟수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경우에 따라서 또 능력이 대단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니먼 团队, 2个小时才卖10辆车, 我们半个小时就卖完20辆车了. 어떤 팀과 어떤 팀 비교하냐? 니먼 团队, 너희 팀과 我们 团队, 우리 팀을 비교하고 있죠. 너희 팀은 2个小时, 너희 팀은 2个小时, 2시간에 되어서야 차이 겨우 마이 10량车, 차 10대를 팔았어. 우리 팀은 半个小时, 반시간 만에. 자, 2个小时과 半个小时를 비교하고 있죠. 2시간과 반시간. 卖完, 다 팔렸다. 20辆车了, 20대의 차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나타날 때, 그러면 我们 团队가 능력이 대단하다 나타내고 있어요. 人家
都是一个月才休息四天。你是一个星期就休息七天。人家 여기서 人家는 불특정 대다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불특정의 어떤 특정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都是 어떤 상황이냐? 一个月 한 달에 才 겨우 四天 4일을 休息 휴식을 한다. 你是 너란 사람은 一个星期 일주일에 休息 七天 7일을 휴식한다. 일주일에 7일을 휴식한다. 아시다시피 일주일은 모두 7일이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人家과 니 一个月과 一个星期 四天과 七天을 대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4일을 쉬는데 너는 일주일에 7일이나 쉬잖아. 人家都是一个月才休息四天 你是一个星期就休息七天。这个行李三个人都抬不起来，他一个人就把它背起来走了。这个行李啊，이 캐리어 또는 이 짐. 三个人，세 사람. 都 강조가 됩니다. 抬不起来, 抬하면 들다. 起来하면 들어서 들어올리다. 근데 여기 不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릴 수가 없다. 세 사람인데도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도 들어올릴 수가 없다. 타, 그런 사람은 一个人 혼자서도 把他 그러면 여기서 타는 그것을 이 그것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行李를 두고 얘기하죠. 그 캐리어 또는 그 짐을 背起来 背하면 등에 없다. 그럼 背起来 하면 등에 없고 走了 갔다. 비교하고 있죠. 三个人 대비하고 있어요. 三个人과 一个人 抬不起来과 背起来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타 考了三年才考上，你可是当年就考上的呀。考，시험치다。考了，시험쳤다。三年，三年。考了三年，三年 동안이나 시험을 쳤다. 그러니까 세 번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考上 시험을 쳐가지고 붙었어요 대학에. 你可是 너는 여기서 可는 강조가 됩니다. 你可是 당년 그해 그해 就考上的呀 시험 쳐서 붙었잖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년과 당년 타과 니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3년에 3년 만에야 겨우 대학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너는 그 해에 바로 대학 시험에 합격했잖아. 치우의 일곱 번째 용법 같은 표현 사이에 놓이고 그리고 일종의 양보를 나타낸다. 大点儿 就 大点儿 吧. 大点儿 조금 크다. 大点儿 조금 크다. 표현이 똑같죠. 大点儿就大点儿吧. 就는 여기 중간에다 두고 있습니다. 大点儿就大点儿吧. 크면 큰대로 买下算了. 그냥 사버리자. 贵点儿就贵点儿吧. 贵点儿就贵点儿吧. 비싸면 그냥 비싼대로 사버리자. 小点儿就 小点儿吧. 작으면 그냥 작은 대로 받아들이자. 你愿意嫁就嫁吧.
你愿意嫁就嫁吧. 嫁 시집 가다. 嫁 시집 가다. 표현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愿 스스로 원하다. 그래서 你愿意嫁就嫁吧. 네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시집 가고 싶다면 그러면 그냥 그 사람한테 시집 가거라. 你愿意便宜卖就便宜卖吧. 便宜卖便宜卖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저렴하게 팔다. 你愿意便宜卖就便宜卖吧. 네가 굳이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싶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 지우의 여덟 번째 용법. 진진 또는 지과 같은 뜻을 한다. 이 경우 한국어로 치자면 뭐뭐만 또는 최소한을 나타낸다. 진, 진. 아, 진진. 그리고 지. 以前就他一个人知道现在大家都知道了以前 예전에는 就他一个人 그란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알고 있었는데 现在 지금은 大家 사람들이 都知道了 다 알게 됐다. 以前就他一个人知道现在大家都知道了这世界上就你最聪明行了吧这世界上世界세계세상这世界上이세상에서就你너만너만最聪明가장똑똑해行了吧 됐지? 家里就你一个人吗? 家里, 집 안에, 就你一个人吗? 너 혼자만 있는 거니? 怎么就你一个人来呀? 其他人呢? 怎么, 어째서, 就你一个人? 너 혼자만 오는 거냐? 其他人呢? 기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지우의 아홉 번째 용법. 긍정의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한다. 我就知道他会来的。我就知道他会来的。 나는 알고 있었어. 그가 올 거라는 거. 今天他果然来了。今天 오늘 그는 과연 왔어. 그럼 지우는 여기서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억양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문자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我就知道他会来的. 난 그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오늘 제가 정말 왔네. 我就不信我学不会我就不信 我学不会. 信, 믿다. 我就不信.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我学不会. 내가 터득할 수 없다는 거를. 내가 배워서 터득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배워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我就不信. 我学不会. 那就是他的家. 那就是他的家. 그쪽에 있는 그것이 바로 그의 집이다. 那就是他的家. 幼儿园就在这个胡同里. 幼儿园就在这个胡同里. 幼儿园, 유치원, 在 어디 어디에 있다. 这个, 이것, 胡同, 골목, 里, 안에, 在这个胡同里,
골목 안에 있어. 幼儿园就在这个胡同里. 유치원은 바로 이 골목 안에 있어. 또의 열 번째 용법. 앞에 있는 가설이 성립될 경우 양보. 이럴 경우에 就是의 용법과 비슷하다. 你就是白给我，我也不要. 여기서 白给 하면 공짜로 준다가 돼요. 공짜로 준다. 근데 여기서 진짜로 공짜 준다는 게 아니라 화자가 말을 하는 내가 설정을 한 거죠. 가설을 한 거죠. 你就是白给我. 설사 네가 나에게 공짜로 준다 하더라도 我也不要. 나는 받지 않을 거야. 不要, 받지 않는다. 你就是白给我，我也不要。你就是想嫁给我，我也不想娶你呀。嫁，嫁， 시집 가다. 嫁给我, 나에게 시집 오다. 想, 그러고 싶다. 你就是想嫁给我. 설사 네가 나에게 시집 오고 싶다 하더라도 我也不想娶你呀.我也不想娶你呀. 취하면 남자가 여자를 받아들인다. 취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我也不想娶你呀. 나는 너를 취하고 싶지는 않아. 你就是想嫁给我,我也不想娶你呀. 네가 나한테 시집 오고 싶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취하고 싶지 않아. 즉 너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치우의 용법을 정리해 본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바의 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는 바즈쥐라고 하는 건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처치문에 해당합니다. 처치문의 기본 패턴은 주어, 바, 그리고 기존의 목적어, 그리고 동사가 되는데 이 동사 뒤에 무엇이 어떤 유형의 문장이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처치문 종류를 나누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따라올 수는 없어요. 이 동사 뒤에 반드시 그 무엇인가가 따라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처치문을 여러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바즈주의 첫 번째 종류, 주어, 바, 목적어, 동사, 그리고 동사 뒤에 전치사 구가 오는 바즈주의가 됩니다. 타, 바, 화, 放在, 门口. 자, 주어는 타, 바, 화, 꽃을, 바, 화, 꽃을, 放, 놓다, 放, 놓다. 어디에다 놓냐? 在, 门口, 在, 门口, 문, 입구에다. 在가 어디 어디에서가 되잖아요. 동사가 그 작용하는 장소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在 门口 하니까 문 입구에다. 그래서 문장을 번역하면 그녀는 꽃을 문 입구에다 놓았다. 她把花放在门口。我把钱 放在你钱包里了。我拿钱，钱하면돈，把钱돈을放놓다，放놓다 어디에다 놓냐？在你的钱包里了。钱包，지갑。 你钱包, 너의 지갑. 你的钱包里, 너의 지갑 안에. 在你的钱包里了, 너의 지갑 안에다.
我把钱放在你的钱包里了. 나는 돈을 너의 지갑 안에다 넣었다. 넣어두었다. 把邮票贴在信封上. 把邮票. 邮票 우표. 把邮票 우표를 贴 붙이다. 贴 붙이다. 어디에다 붙이냐? 자이가 제시합니다. 신封 편지 봉투. 신封 편지 봉투. 신封上 편지 봉투 위에다 붙였다. 바즈주의 첫 질문의 두 번째 유형 주어 바 그리고 의 나와요. 그리고 동사가 나오고 정 정하면 한자 공부에서도 이루다 성이 되겠죠. 이루다 성. 그래서 무엇 무엇으로 되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B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유형의 바즈쥐 처치문은 전달하는 뜻은 A를 B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됩니다. 예문 바 한유 판이 정 잉유. 자, 여기서 의 역할을 하는 거는 의 역할을 하는 거는 한유. 얘가 의가 돼요. B는 잉유가 됩니다. 잉유. 그리고 동사는 판이가 돼요. 판이. 정 무엇 무엇으로 되다. 바 한유 판이 정 잉유. 그러면 중국어를 번역해서 영어로 되게끔 했다. 번역했다. 즉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했다가 됩니다. 바 샤오쇼 파이청 띠잉 샤오쇼 소설가 되고 여기서 의란 역할을 합니다. 띠잉 영화가 되고 여기서 B란 역할을 하게 돼요. 동사는 파이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把小说 拍成电影 하면 소설을 찍어서 영화로 되게끔 했다. 즉 소설을 영화로 찍었다가 되겠죠. 把衬衫改成 裙子 의 역할을 하는 거는 衬衫 衬衫 셔츠. B 역할을 하는 거는 裙子 裙子 치마. 改 동사 고치다. 把衬衫改成裙子 하면 셔츠를 고쳐서 치마로 되게끔 하다. 즉 셔츠를 치마로 고쳤다. 처치문의 세 번째 유형 주어 바 그리고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결과 보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는 르어가 잘 따라옵니다. 小猫 把水喝光了. 목적어는 水가 되죠. 把水 하면 물을, 물을. 小猫 고양이, 작은 고양이. 동사는 喝 마시다. 喝의 결과는 光, 깔끔하게. 그래서 小猫把水喝光了. 고양이는 물을 깨끗이 다 마셨다. 妈妈把孩子骂哭了. 把孩子 아이를 마 엄마가 하는 동작은 마마가 하는 동작은 마가 되겠죠. 욕하다 혼내주다. 그래서 혼내준 결과는 쿠가 됩니다. 울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울은 겁니다. 그래서 마마 바 하이즈 마 쿠러 하면 엄마는 아이를 혼내줘서 아이가 울었다가 됩니다.
我把作业做错了。作业숙제，作业숙제，把作业숙제를做 풀었는데 푼 결과는 错了 틀렸다. 错了 틀렸다. 뜻은 나는 숙제를 틀리게 했다. 我把作业做错了. 처치문의 네 번째 유형. 바 뒤에는 목적어 그대로 오고 동사 뒤에 이렇게 정도 보어 또는 가능 보어를 의미하는 이렇게 생긴 뜨어가 나오고 뒤에는 형용사 계열의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정도 보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보면 바가 제시하는 목적어는 바, 와즈, 바, 와즈. 마마 总是把袜子洗得干干净净的. 자, 주어 마마, 마마, 엄마는 总是 항상, 항상 把袜子 양말을 洗 빨래하다, 洗 빨래하다, 씻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긴 뜨거가 와요. 이렇게 생긴 뜨거가 오면서 시의 정도는 뒤에 있습니다. 어떤 정도로 씻었냐? 깐깐찡찡다. 아주 깨끗하게. 엄마는 양말을 깨끗이 씻었다. 마마 종시 바 와즈 시더 깐깐찡찡다. 샤오리 바 베이즈 뒤에다 整整齐齐的. 小李 주어가 됩니다. 이 시성을 가진 젊은 사람. 小李 把被子 이불을 이불을 被子가 이불이 되거든요. 뒤에 접었다 접다 뒤에 접다. 자, 뒤에의 정도가 어떤 정도냐? 整整齐齐的 정정치치다. 아주 반듯하게. 샤오리 바 베이즈 뒤에다 정정치치다. 이시란 사람은 젊은이는 이불을 아주 반듯하게 잘 접어 놓았다. 니 바 우 니 바 우 농다 루안치 바 짜오다 루안치 바 짜오다. 너란 사람은 바우 방을 또는 집을 농다 농다 어떻게 어떻게 했다. 乱七八糟 엉망진창 乱七八糟 엉망진창. 그래서 네가 집을 또는 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 처치문의 다섯 번째 유형. 동사 뒤에 동양사가 오는 경우 바는 그대로 목적어 제시하고 동양사가 뭐냐? 동작의 횟수를 셀 때 쓰는 단위가 동양사가 됩니다. 한국어로 치자면 무슨 무슨 번, 무슨 무슨 회 1회, 2회, 3회 할 때 회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번 뭐 이런 것들을 동양사라고 합니다. 니 바 事情的前因后果再说一遍。你把事情的前因后果再说一遍。前因后果 앞에 있는 이유, 后果 뒤에 있는 결과. 前因 后果 합치면 사건의 전말. 事情 사건. 事情的前因后果 사건의 전말. 把 그것을 说 말하다 이遍 한번 再说一遍 다시 한번 얘기해봐. 你把事情的前因后果再说一遍。你
把车再擦洗一遍。把车擦를 아, 차를 擦洗 닦고 씻고 아, 擦洗 닦고 씻고 이遍 한번 再 다시 즉 차를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봐. 你把车再擦洗一遍. 터치문의 여섯 번째 유형. 동사가 중첩하는 식으로 나온다. 바는 그대로 목적어를 제시하고. 你把东西点亮点亮. 把东西물건을 点亮 하면 어렴 짐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点亮点亮 한번 짐작하라가 되겠죠. 그래서 你把东西点亮点亮 하면 물건을 손으로 그 무게를 측정을 좀 해봐. 아니면 뭐 그 가치를 어렴풋이 짐작 좀 해봐 라는 뜻이 됩니다. 你把东西点亮点亮. 你们把课文再读读. 把课文 본문을 再读读 读 읽다 再读读 다시 한번 읽어봐봐. 把那件事儿 再说说 那件事儿 그 사건을 再说说 다시 한번 얘기해봐. 把那件事儿 再说说 처치문의 일곱 번째 유형. 동사 뒤에 방향 보어가 오는 경우. 那辆自行车好像是小王把它骑走了。那辆自行车，自行车，자전거。量은 자전거를 셀 때 쓰는 양사. 대, 한 대, 두 대 할 때 대. 那辆自行车, 그 자전거. 好像 그런 것 같다. 추측. 小王, 왕씨가 把他, 아, 把他 그것을. 把他 하면 아, 그것을. 그러면 이 타는 앞전에 얘기하는 이 자전거를 두고 얘기하고 있겠죠. 자, 把他 하면 자전거를 그것을 지 타다. 타고 나서 走 갔다. 타고 갔다. 그러면 동사는 지가 되는 거고 走는 지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향 보어가 되겠죠. 那辆自行车好像是小王把它骑走了.그 자전거는 왕씨가 타고 간 것 같다. 你顺路帮我 把这个包包带回去呗. 顺路 가는 길에 가는 길에 帮我 나를 도와서 帮 도와주다 帮我 나를 도와서 把这个包包 이 가방을 带 휴대하다 回去가 带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带의 방향 보어가 됩니다. 휴대해서 갖고 가라. 아, 背는 일종의 어기조사가 되는 거고. 你顺路帮我把这个包包带回去呗.你顺路帮我把这个包包带回去呗. 가는 길에 내 가방도 좀 같이 갖고 가줄래? 把楼顶上的衣服收进来吧. 목적어는 楼顶上的衣服가 돼요. 楼 건물, 顶 하면 꼭대기, 上 위에. 그러면 楼顶上 하면 어떤 건물의 위에니까 옥상이 되겠죠. 楼顶上的衣服, 衣服는 옷이가 돼요. 옷. 그래서 楼顶上的衣服 하면 옥상에 말려놓은 옷.
쇼 거두랑 그 옷을 쇼 거두랑 거두어서 진라이 들어와라. 그래서 거두어서 갖고 들어와라가 되겠죠. 把楼顶上的衣服收进来吧。把楼顶上的衣服收进来吧。老师把他叫进教室去了。老师선생님把他그 사람을 叫불르다이 처치문에서의 동사가 됩니다. 叫불르다. 자, 叫의 방향은 进去 들어가다. 불러서 어디로 들어가게 했어요? 어디로 들어가냐? 教室, 교실이 됩니다. 教室는 장소를 뜻하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방향부어, 두 글자짜리 방향부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老师 把他叫进教室去了。 선생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교실 안에 들어가게 했다. 즉, 교실 안으로 불러들였다. 처치문의 여덟 번째 유형. 동사 뒤에 了가 오는 경우. 冰箱里的苹果. 谁把它吃了? 冰箱, 냉장고. 冰箱里, 냉장고 안에. 冰箱里的苹果, 苹果 사과. 冰箱里的苹果, 냉장고 안의 사과. 谁, 누가, 把它, 그러면 이 它가 앞에 있는 사과를 두고 얘기했죠. 把它, 사과를 吃了, 먹었다. 谁가 했으니까 누가 먹었어? 冰箱里的苹果谁把它吃了? 냉장고 안에 사과 누가 먹었어? 是我把它给吃了.是我把它给吃了. 내가 그 사과를 먹었다. 他一进屋就顺手把灯关了. 이进屋,屋,방,进 들어오다. 이과 就는 서로 패턴이 돼요. 뭐뭐 하자마자. 顺手, 손이 가는 대로. 他一进屋就顺手. 그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 여는 김에 把灯 关了. 등을 关了, 껐다. 그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불을 껐다. 他一进屋就顺手把灯关了. 그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불을 껐다. 처치문의 아홉 번째 유형. 동사 뒤에 저가 오는 경우. 你先把钱拿着. 先 먼저 일단 把钱돈을 拿着 들고 있어 봐. 你先把钱拿着. 일단 돈은 들고 있어 봐. 你先把钱拿着. 你先把东西收着. 너는 일단 물건을 받아 놔. 把东西收着. 이제 중국어에서 특수 의문 대명사가 무엇을 물어보는 경우가 아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패턴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我哪儿都不想去. 여기서의 날은 물어보는 뜻은 전혀 없고, 오히려 내가 갈수 있는 모든 장소, 세상에 있는 모든 장소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我哪儿都不想去. 想去, 가고 싶다. 不想去, 가고 싶지가 않다. 我哪儿都不想去. 난 어디도 가고 싶지가 않아. 我哪个都不想要. 哪个都不想要. 想要
갖고 싶다. 不想要, 갖고 싶지가 않다. 나그 하면 어느 것가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물어보는 뜻은 없고 어떤 많은 물건들을 가리키고 있죠. 많은 물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我哪个都不想要, 난 아무것도 갖고 싶지가 않아. 我什么也不想做. 想做 하고 싶다. 不想做 하고 싶지가 않다. 여기서 什么는 물어보는 무엇의 뜻은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我什么也不想做.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我谁都不信. 我谁都不信. 信 믿다. 不信 믿지 않다. 谁는 누구란 뜻인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을 두고 얘기합니다. 물어보는 누구의 뜻은 없고 我谁都不信. 난 누구도 믿지 않아. 给我多少钱都没用. 给我多少钱都没用. 用 쓸모가 있다. 没用 쓸모가 없다. 给我 나에게 준다. 多少钱. 여기서 多少钱은 돈 얼마의 뜻은 없고 엄청 많은 돈을 두고 얘기하죠. 给我多少钱. 나한테 돈을 아무리 줘도 다 소용이 없어. 给我多少钱都没用. 나한테 돈을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 그래서 多少钱은 돈의 최대 액수를 다 가리키고 있죠. 你去哪儿我就去哪儿. 你去哪儿我就去哪儿. 네가 어디 가면 나 또한 어디로 간다. 여기서의 날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뜻은 없고 갈수 있는 모든 장소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你买什么我就买什么. 你买什么我就买什么. 네가 뭘 사면 나도 뭘살 거야. 你买什么我就买什么. 你相信谁我就相信谁. 你相信谁我就相信谁. 相信 믿다. 你相信谁? 네가 누구를 믿으면 나도 누구를 믿을 거야. 你吃几个我就吃几个. 你吃几个我就吃几个. 네가 몇개 먹으면 나도 몇개 먹을 거야. 你想怎么写就怎么写. 你想怎么写就怎么写.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좋게 쓰고 싶으면 좋게 쓰고 나쁘게 쓰고 싶으면 나쁘게 쓰고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자, 오늘은 중국어 문법에서 골치 아픈 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